아, 이거 정말 자주 와, 여기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박수를 등장할 때마다 치니까. 아, 제가 이 박수는 제가 그 김탁구 할 때 생각납니다. 아, 제가 이 그 빵을 이렇게 그 굽다가, 예, 그거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저. 아, 이 성악가는 이 목소리가 악기라고 하는데, 아, 오늘 공연을 보니까 이 천상의 소리를 가진 그 악기들이네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박수 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저기 나가실 때 어디 좀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제가 침을 좀 놔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침, 대침, 소침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네. 자, 그 듀엣 곡을 불렀던 소프라노 한경미님은, 아, 우아함과 세련미, 따뜻함까지 겸비한 한국을 대표하는 매혹의 소프라노, 탁월한 음악성과 신금을 울리는 섬세하고 카리스마를 겸비한 빛나는 소프라노라는 평론가들의 극찬과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공연의 숨은 주역들이죠. 태안 가곡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K-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지수한 지휘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쯤이면 한번 일어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아,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어느덧 1부 마지막 순서이네요. 특별히 K-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임긍수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